끝났고. 자, 곡물을 당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곡물을 당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뭘까요? 1, 2, 3 중에. 1, 2, 드시는 건 좋은데 조금만 조용히 네, 해주세요. 조금만 조용히. 이 중에서 뭘까요? 우리가 오늘 했던 거. 1번. 1번이에요, 1번. 한 단계 운동. 65도로 60분 돋죠. 싱글 스텝 매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싱글 스텝 매싱. 다단계 운동. 뭐 스텝 바이 스텝 매싱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볼게요. 다단계 운동은 그냥 별거 없어요. 온도 구간대를 달리하면서 당화하는 거예요. 60분을 당화를 하긴 하는데 63도에서 30분 정도 당화해서 그 다음에 불 떼서 68도까지 만든 다음에 68도에서 30분 두는 당화 방식. 예를 들면 네. 이런 식으로 유지 시간이랑 비율과 온도는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지만 이게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맥주, 그래서 맥주 스타일을 먼저 정하셔야 된다는 건 그런 얘기입니다. 맥주 스타일을 정한다는 건 그 맥주마다 가져야 될 뭐 드라이함이라든지 그 맥주에서 추구하는 어떤 또 스윗함이라든지 바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고 그에 알맞는 온도 구간대를 설정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희 맥주 만들 때 저희 맥주를 만들 때 노을이라는 맥주가 있는데요. 그 맥주는 상온명정에서 당화를 어떻게 하냐면 65도로 30분 두고요. 그 다음에 69도까지 올려서 30분 둡니다. 하는 이유는 69도에서만 60분 두게 되면 너무 잔당이 많이 남아서 비발효당이 너무 많이 나와서 발효가 잘 안 되고 맥주가 좀 너무 달아져서 일부러 발효당이 좀 나올 수 있는 65도에서 한 30분 두고요. 그 다음에 69도까지 온도를 올려가지고 거기서 30분 두게 되면 맥주가 잔당도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또 그렇다고 드라이하지도 않은 좀 뭔가 좀 적당한 안 물리고 달짝지근한 맥주가 나오게 되고 그 맥주를 추구했기 때문에 저는 당화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요건 설정하시기 나름입니다. 디콕션 같은 경우에는 디콕션도 그 스텝 바이 스텝 매싱의 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특이한 건 디콕션은 메쉬를 덜어가지고 끓여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 안에 메쉬 있죠. 주걱으로 메쉬를 한 국자 퍼요. 옆에 조그만 냄비에다 끓여요. 팔팔팔 끓여요. 끈 다음에 그 메쉬를 다시 원래 메쉬에 부어요. 그러면 뜨거운 애가 들어오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온도를 올릴 때 얘는 불을 떼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한다면 얘네는 메쉬 자체를 옆에 조그만 냄비에서 끓인 다음에 옮겨요. 홈브루잉 레벨에서는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이거 많이 잘 쓰진 않아요. 굉장히 번거롭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싱글 디콕션 한 번만 덜어요. 다시 합치는 거 한 번만 하는 거. 그다음에 더블 디콕션 63도에서 덜어가지고 88 100도로 끓여가지고 합치면 한 65도 됐다고 치자고요. 거기서 한 번 더 끓이는 거죠. 더블, 트리플 횟수에 따라 달라져요. 디콕션은 어떨 때 쓰냐면 도수는 좀 낮은데 되게 두꺼운 몰트 질감을 내 풍부한 좀 보리 질감을 내고자 할 때 써요. 예를 들면 독일이나 체코의 전통 방식 중에 하나예요. 독일이나 체코에서 라거 맥주 만들 때 요거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어떤 일이 있냐면 뭐 필스너 우르켈 이런 거 보면 뒤에 4.4도 이래요. 도수가 카스보다도 낮거든요. 근데 먹어보면 입에 꽉 차죠. 도수는 낮은데 안 싱거워요 맥주가. 약간 그런 효과가 나는 겁니다. 옆에 조그만 냄비에서 끓일 동안 쫄아들면서 카라멜라이제이션이 되는 거예요. 온도도 올리고 몰트 자체 뒤에 그 몰트 맛도 두껍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홈브루 레벨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자,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물을 몇 리터를 준비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제가 심심해서 찍은 게 아니고요. 이 비율에 의해서 한 거예요. 보편적인 사용하는 비율은 곡물 키로수 곱하기 3리터. 그러면 여러분들 레시피를 보시면 우리 조가 뭐 페이리엘 5.5kg 뭐라가지고 0.25 해서 합산을 한번 해보시고 곱하기 3을 하면 제가 대충 그 근사치로 물을 여러분들 준비를 하겠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곡물 우리가
6kg를 가지고 맥주를 만든다고 가정해보죠. 오늘은 나는 6kg를 가지고 맥주를 만들 건데 그러면 매신 물량이 18리터가 되는 거예요. 6kg 곱하기 3, 그래서 18리터가 되는 거죠. 이 비율은 아주 보편적인 비율이고요. 아주 많은 맥주에서 이렇게 써요. 사용 가능한 비율은 곡물 키로수 곱하기 2에서 5리터까지 써요. 자, 곱하기 2를 하면 좀 매쉬가 뻑뻑해지겠죠. 물이 덜 들어가니까. 그렇죠? 6kg를 가지고 맥주를 만드는데 18리터의 물을 쓰는 거랑 곱하기 2에서 12리터 물을 쓰는 거랑 물을 적게 쓰면 매쉬가 뻑뻑해지겠죠. 되게 이렇게 젓기 힘들어지겠죠. 반대로 곱하기 5를 했어요. 30리터로 당화를 했어요. 6kg인데. 그러면 되게 헐거워지겠죠. 되게 젓기 쉬워지겠죠. 안 뻑뻑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뻑뻑한 메쉬를 띡 메쉬라고 해요. 두꺼운 메쉬. 두껍다. 뻑뻑하다. 그 다음에 반대로 물을 많이 넣고 메싱하는 걸 발음 힘들어요. 번데기 발음이어서 띤 메쉬라고 해요. 얇은 메쉬. 띡띤. 예. 근데 이제 영어를 굳이 쓰시겠다면 쓰시고 저희는 그냥 보통 이렇게 메쉬가 좀 두껍다. 메쉬 좀 두껍네 이렇게 얘기해요. 당화조, 그러니까 곡물 당화를 하는데 가열하는 여러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이거죠. 그 다음에 더운 물을 추가해서 온도 조절. 그러니까 매싱 온도를 바꾸고자 할 때 우리는 불이 있으니까 바로 불을 떼면 되는데 불이 없는 환경이 직화가 불가능한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애들 아이스박스는 직화가 안 돼요. 이거 미국 애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거든요. 여기다가 불을 쓰면 다 녹겠죠. 이런 환경일 때 매싱 온도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 처음에는 진하게 물을 한 두 배 정도만 넣었다가 매쉬 온도를 바꾸고 싶어하는 그 시점에 뜨거운 물을 추가해서 온도를 올리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처음엔 띡하게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띤하게 바뀌겠죠. 그 다음에 디콕션은 설명드렸고요. 독일 체코의 전통 방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라우터링입니다. 라우터링. 지금 하고 있는 거. 라우터링은 뭔가 거른다, 분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 딱 열었을 때는 곡물 찌꺼기가 많이 딸려 나왔죠. 워트 안에. 그래서 제가 위에 조심스럽게 다시 붓고 이걸 반복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레인 베드를 생성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기에 곡물로 곡물을 거르는 건데요. 곡물 껍질로 곡물 껍질을 거르는 거예요. 통이 이렇게 있으면 호수를 엽니다. 수면이 내려가겠죠. 물이 빠지니까. 그러면서 압력이 걸리겠죠. 위에서 누르는 압력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헐겁게 모여있던 보리 찌꺼기들이 압력이 걸리면서 지들끼리 모이겠죠. 가깝게 모이겠죠. 설명이 너무 좀 됐네요. 네. 네. 이렇게 되면서 보리 껍질끼리 점점점 횟수를 거듭하면 점점 더 뭉치겠죠. 그래서 껍질로 껍질을 거르는 방식이에요. 상업 양조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양조장에서도 공장에서도 이렇게 해요. 다만 공장은 이렇게 펌프가 알아서 하지만 우리는 손으로 하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그레인베드를 생성하기 위해서고요. 그래서 제가 위에 살살 부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팍 부어버리면 그레인베드 다 깨지겠죠. 살살살 붓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곡물 찌꺼기가 포함되지 않은 맑은 4가지 머트를 얻기 위한 과정이고요. 라우터링은 크게 이제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라우터링 곡물과 아까 그러니까 워트와 곡물 껍질을 분리하는 행위. 별거 없어요. 밸브 열었죠. 여러분들이 밸브 열었죠. 그게 라우터링이에요. 안에 필터가 있으니까 내가 밸브를 여는 행위는 곧 워트와 곡물 찌꺼기를 분리하는 과정이죠. 여는 거 라우터링. 그다음에 리서큘레이션. 리는 뭔가 반복한다는 뜻이죠. 다시 부었죠. 계속. 그게 리서큘레이션. 열었어요. 라우터링 받고 붓습니다. 리서큘레이션. 이걸 반복하고 지금 받고 있죠. 네, 리서큘레이션 마저 중지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 스파징을 할 거예요. 스파징은 이렇게 맹물을 위에 부어줄 거예요. 이렇게까지가 라우터링의 3단계입니다.
이거는 도구는 굳이 설명드릴 필요 없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구매를 하거나 실제로 이제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쓰고 있는 게 일자형 망입니다. 그죠? 이거 바주카라고 불러요. 바주카. 네, 좀 상당히 많이 선호되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사실 제일 좋아하는 필터의 형태입니다. 필터의 종류를 지금 설명드릴 거예요. 바주카. 아주 편하고요. 그나마 좀 간섭도 없어요. 불을 직화하기도 괜찮아요. 다만 바주카 스크릿 아랫부분은 주걱이 안 닿기 때문에 좀 최대한 잘 저어주셔야 되고요. 강한 불은 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폴스 바텀이라고 불러요. 이런 필터는. 그러니까 가짜 바닥 이런 뜻이죠. 여기에 지금 이렇게 긴 나사가 박혀 있어서 실제로 내가 바닥에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세요? 이게 폴스 바텀이에요. 여기엔 지금 이렇게 나사가 박혀 있어요. 그리고 빼내는 드레인은 이 필터의 아래에 위치하게 되면 여기 필터 위에 보리 껍질 쌓이고 리서큘레이션해서 다시 부어주면 맑아지겠죠? 맑아지면은 이 밑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평평한 전체 바닥 전체가 필터의 찌꺼기를 이렇게 남게 됩니다. 직접 불을 가하는 건 다소 위험하다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 당류를 가열하면 눌러붙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걱을 꽂아도 여기 지금 여기에만 닿고 실제로 불이 닿는 부분은 여기여서 눌러붙는 건 여기가 눌러붙거든요. 주걱을 꽂아도 닿지가 않죠. 그러니까 불을 아예 안 쓰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좀 너무 세게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좀 최대한 잘 저어주시고 그다음에 이건 채반형이에요. 시루 떡지는 거 엎어놓은 거 같이 생겼죠? 이렇게 엎어있고요. 여기로 이렇게 나옵니다. 폴스바텀이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 채반 안에는 눌러붙을 수 있겠죠. 그래서 불 세게 하면 안에는 타있는 경우도 있어요. 당화 불 조절하실 때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떨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냐면 65도가 목표인데 하다 보니 63도가 됐어요. 불 올려야 될 거잖아요. 그때 빨리 올리려고 막 확 세게 하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살살. 한 중불이면 충분합니다. 1, 2도는 금방 올라가요. 자,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을 보여드릴 텐데 응용편이죠. 이거 미국 애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그 자기 차고에서 남자들이 자기들의 꿈과 그 자아를 펼치잖아요. 또 얘네들은 차고에서 맥주 많이 만들어요. 지금 유명한 브루어리들이 동네 차고에서 시작한 브루어리들이 많아요. 동네 사람들한테 팔다가 반응 좋으니까 양조장 차린 거예요. 아이스박스 개조해서 많이 그렇게 합니다. 요거는 일자형 망은 일자형 망인데 플렉서블한 유연하게 휘어지는 형태고요. 그러니까 얘는 저을 때 막 저어도 되겠죠. 우리는 바주카가 딱딱하니까 자꾸 주걱에 걸리잖아요. 그죠? 얘네는 뱀처럼 막 이렇게 휘어져요. 이렇게 원형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요 아이스박스 PVC관을 해가지고 납땜하는 인두 있죠. 그걸로 뽕뽕뽕 구멍 뚫어서 개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하지 말자면 다 파는데 이런 거 만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들어 보세요. 네. 저는 뭐 이렇게 만들고 이런 거는 전혀 못해서 저는 이제 주로 손쉽게 돈으로 해결하는 편입니다. 자, 리서큘레이션. 처음에는 탁화너트인데 계속 반복해서 부어주면 이렇게 맑아지죠. 리서큘레이션 우리가 했고요. 다시 붓고 이렇게 리서큘레이션 하는 거죠. 스파징은 이따가 저 첫 번째 워트를 다 받게 되면 하게 될 거고요. 아마 그 사이에 밥을 먹을 거예요. 아, 스파징을 하면서 밥을 먹을 거예요. 계속 쫄쫄쫄 나오는 걸 받아야 되거든요. 되게 오래 걸려요. 이 메가즙을 이렇게 회수하는 게 오래 걸려요. 그게 한 3시간 넘게 걸려요. 이제 아직 반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긴 여정이 지금 예 네. 제가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수업 시간을 7시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을 하는 저는 죽겠어요. 스파징 할 때도 여러 그 방식을 쓸 수 있는데 스파징 할 때 설명드릴게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맹물을 공급하는데 이렇게 스프레이 형식으로 우리 스프링클러 돌아가잖아요. 이 물 방향을 조금 이렇게 역방향으로 해놓으면 물이 나오면서 애들이 지들이 돌아가게끔
이렇게 구멍을 뚫을 수 있어요. 구멍 각도를 조절하게 되면. 네, 그렇게 돌리는 방식도 있고요. 요걸 이제 플라이 스파징이라고 합니다. 프로펠러 돌듯이 날아가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우리는 요렇게 할 수밖에 없죠. 요렇게 소박하게 할 겁니다. 우린 요런 거 못해요. 네. 소박하게. 어떤 게 더 좋은 건 아니에요. 편하고 안 편하고 차이입니다. 곡물층이 흔들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위에 물을 공급하는 게 스파징이고요. 목적은 곡물층에 남아있는 당분을 최대한 추출하는 겁니다. 끓이기부터는 똑같아요. 우리 했던 거죠. 네. 이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뒤에는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 끝났고요. 그 조금 이제부터는 알아서 양을 재시면서 조별로 자율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여섯 개 조를 물론 체크하겠지만 다 계속 체크를 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워트를 받고 있죠. 메가즙에 번호를 매길 거예요. 헷갈리니까. 자, 첫 번째 맥즙. 첫 번째 맥즙을 받고 있죠. 혹시 그런 광고 안 들어보셨어요? 기린 입지방 시보리? 모르세요? 첫 번째 맥즙만으로 만든 맥주. 이런 광고 못 들어보셨어요? 기린 입지방 시보리. 입지방이 첫 번째란 뜻이고 시보리는 맥즙이란 뜻이에요. 첫 번째 맥즙이 제품명. 이걸로만 맥주 만들었다고요. 스파징 안 하고. 근데 100% 국물 찌꺼기가 생기잖아요. 거기 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맥주 만들 때 쓸 거예요. 발포주 만드는 거 할 때. 어쨌든 첫 번째 맥즙을 받을 건데 우리가 어쨌든 보일링부터는 똑같아요. 여러분 다 하셨던 것처럼. 지금 15분 됐죠? 네, 지금 온도 올리고 76도까지 올리셔야 돼요. 76도가 되면 뚜껑 덮고 5분이요. 우리가 목표는 23리터에 워트를 만드는 게 목표죠. 맞나요? 저희가 3리터가 쫄더라고요. 1시간 끓여보면, 끓여보면. 오늘의 배치 목표는 20리터예요. 우리 그동안 18리터 만들었기 때문에 21리터에서 시작했죠. 네, 오늘은 20리터의 맥주를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워트를 23리터까지 회수할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물 계산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이게 몇 리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도 조마다 달라요. 뭐 16리터의 물로 당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17리터도 있는데 물에다 솜을 담그면 솜이 물을 먹죠. 저 곡물 껍데기도 물을 머금어요. 그래서 가정을 할게요. 16리터로 16리터를 넣었는데 저 받아보면 16리터가 안 나올 거예요. 첫 번째 맥집이 물을 머금기 때문에 얼마나 머금느냐 대략 건조도 뭐 파쇄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한 45%에서 55%까지 머금어요. 물을 그냥 간단히 50% 머금는다고 할게요. 16리터의 물로 당화를 했지만 첫 번째 맥즙은 한 8리터 내외로 나올 거예요. 물론 기울이면 더 나옵니다. 제가 지금 그러니까 끝까지 기울였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울여야 되는데 이거 설명하고 할게요. 지금은 평평하게 있잖아요. 이렇게 기울이고 뭘 하나 벽돌 같은 걸로 받쳐놓으면 더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나온 게 몇 리터인지 첫 번째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스파징, 이게 스파징 맹물을 넣을 거예요. 물을 한번 먹어봤으니까 이제는 물을 넣으면 넣은 만큼 나와요. 더 이상 껍질이 물을 머금지 않겠죠. 목표는 23리터예요. 해보니까 8리터밖에 안 나왔다고 치자고요. 스파징을 두 번에 나눠서 합니다. 스파징 물량은 몇 리터일까요? 맹물을 몇 리터 넣어야 돼요? 23 빼기 8 하면 15죠. 15를 한 번에 넣는 게 아니라 7.5, 7.5 이렇게 가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7.5리터 물 넣으면 그대로 나와요. 이미 한번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맥즙도 받아요. 두 번째 맥즙 받을 때 뜨거운 물을 부은 다음에 한번 더 휘저어요. 잘 섞이게. 저었으니까 국물 또 탁하게 떴겠죠? 리서큘레이션 다시 합니다. 맑아지면 첫 번째 거에다 두 번째 거를 합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도 다 받았어요. 그러면 세 번째 동일한 요령으로 7.5리터의 맹물을 붓고 리서큘레이션, 그러니까 한번 주어로 섞어서 리서큘레이션 다시 해서 맑아지면 그대로 합칩니다. 우리 발효주가 21리터까지 눈금이 안 돼 있죠.
끝까지 받으시고 나머지 2리터는 2리터 더 받아야 되잖아요. 비커에 받으시면 돼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23리터의 워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면 식사를 하시기 전에 뭘 하셔야 되냐면 얘를 좀 기울여서 받쳐놔야 돼요. 여기조가 아마 제가 여기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 벽돌 하나 주실래요? 기울이면 더 나와. 나오죠? 이렇게 기울여서도 정말 안 나온다. 그때가 이제 첫 번째 워트의 양이 되는 거예요. 벽돌이 없는 조는 브루스타의 깡통을 빈 걸로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도시락을 빨리 드시고 도시락통을 받치시거나 각 조가 알아서 해주시면 돼요. 자, 기울여주세요, 모든 조는. 그리고 식사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젓가락을 가지고 다니면서 한 입만 하겠습니다. 네, 5분 되셨어요? 5분이요. 옆에서 하는 거 보셨죠? 다른 거.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5분 지나면 저 부르세요. 5분 어떻게 부르시냐면 부르스탄 이제 제거하시고 83도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 물 80도나. 희한하네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네. 이제 이게 더 이상 정말 안 나온다 그러면 그게 첫 번째 워트 양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나오는 양을 보세요.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기울였고 끝까지 기울였는데도 이제 더 이상 안 나올 때 그때 첫 번째 맥집의 양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재시고 거기에 따라서 스파징물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23리터에서 빼서. 이해가시죠? 조마다 첫 번째 워트의 양이 다를 거예요. 뚜껑 덮으실래요? 얘는 식으면 안 좋아요. 76도로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파트 정도에 따라 달라요. 여기는 그 밀 들어갔었는데요. 입자가 작아요. 많이 나왔나요? 17리터로 시작하셨어요? 17리터로? 더 나올 것 같아요. 여기는 그 스파징 물이 적어지겠죠. 다른 조보다. 첫 번째 워터가 많아졌어요. 그렇진 않아요. 아, 똑같아요. 기울여놓고 이제 식사하세요. 한 분씩 오셔서 더 이상 이제 안 떨어지는지 스파징물 온도 확인하셔야 돼요. 해봐. 아니 그래야 되는 거 같아. 혼자 나지고
저랑 맵주는 안 되는지 먹는 것 같아. 시간이 몇 시? 물은 냉면까지 해가지고 31분 먹어가지고 바로 거기서 지금은 16일 정도 나왔잖아요. 치즈가 나와야 된다. 치즈. 국물 먹고
같이 드세요.
될까요? 어렵게 안 해. 그렇지, 그렇지. 우리 몇 시에요? 물주머니 같은 거 잡혀요. 만지다 보면 대단한 거예요. 보세요, 자 물주머니 같은 거 잡혀요. 그 물주머니를 손바닥에 갖다 놓으세요. 만져주시죠 물주머니. 배를 그쪽에 맞아요. 이거 잘 안 터져요. 맘 놓고 때리셔도 돼요. 그 아까 그 덩어리 지는 게 이제 안 만져주면 터진 거예요. 맞아요? 흔들어서 2시간 3시간 뒤에 일어났어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체크한 거 같아요. 이게 안 터지면 드라이 오븐 오늘 넣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나 이렇게 14g만 쓰고 14g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잘 보관하는 거예요. 통과리하고 센물로 자, 그 지금 다 보셨어요? 1조, 2조, 3조, 6조 맞죠? 5조랑 4조 넣으세요. 5조랑 4조 5조, 4조 설명드릴 게 있어요. 5조, 4조 조장님이나 아무 분이나 한 분씩 와주세요. 5조, 4조 4조 5조 한 분씩 5조 어딨어요? 5조 5조 한 분만 5조 얘는 이제 필요 없잖아. 여기 보면 레시피 있는데 레시피를 믿어요. 자기소리 완전 게 아니고 지난번에 해야 되고 손님으로 넣는다고 본인으로 해주고 어, 오늘 만드시네. 근데 왜 본인이죠? 지난주에 잠깐만요, 선생님, 꼬리 좀 몇 그램이에요?
좀 쉽사니까. 하나에가 28이에요. 맞죠? 맞죠? 그다음에 싱크 하나 반 들어가지고 다음 주에 반 들어가지고 다음 주 것까지 네, 미리 드릴 거예요. 조회에서 남는 거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모아야 되겠죠. 일단 오늘 하나 하나 반 뒤로 하면 오늘 그러면 두 번째 드릴 테니까 하나 반만 드시고 14g은 다음 주에 할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기 좀 끝났어요? 다음 주 거 안 드려도 시트라 50개 다음 주 거 여기서 시트라 2개 다음 주 가서 그죠? 다음에 샌드위치 시트라 그럼 다음 주 거 있죠? 그럼 다 드린 거 같아요. 우리 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공지 인정하게 됐네. 너 빼고 다섯 뿌리죠. 이거 오늘 나왔으시면 되는 거고 다음 센테니얼 28 한 공지 있어요? 센테니얼이 하나 둘 심포가 하나 그다음에 아 잠깐만 하나 맞아요? 그다음에 시트라 하나 둘 셋 넷 네 개 두 번째 시트 어디로 해야 돼요? 그러면은 소리 좀 빼고 아홉 번째 만들죠. 시트라가 어디 갔지? 아, 맞아요. 네.
보면 그 레시피 작성을 하시려면 재료 특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파스타를 하려면 면 삶는 방법, 면의 종류, 그죠? 알리오올리오면 마늘 뭐 얼마나 으깨야 되는지, 페퍼론치노 몇 알 넣어야 되는지 이런 거 아셔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이제 제가 오늘은 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려드릴 거고, 다음 주에는 몰트랑 효모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야 여러분들이 그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레시피 프로그램을 짤 수 있고요. 예, 조별 자유양조가 있는지 제가 커리큘럼을 한번 볼게요. 자유양조가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있나요? 아, 레시피 설계까지만 있고, 아, 요거는 만드신 레시피로는 종각하고 조별로 만들어 보시는 걸로 그렇게 돼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교재를 좀 보면 앞에 건 다 했고요. 자, 호핑 기법을 볼 거예요. 오늘은 호핑 기법이랑 홉의 품종별 종류를 좀 대표적인 거 살펴볼 건데, 제가 교재에는 되게 많이 담아왔어요. 그걸 다 하진 않을 거고요. 적어도 오늘 했던 거, 오늘 조별로 조회해서 한 번씩은 썼던 거 알려드릴 겁니다. 호핑 기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보이세요? 글씨가 작나요? 작죠? 네, 다시 돌릴게요. 빨간 게 좀 거슬려가지고. 네, 그냥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도 작네요. 그래도 어르신 제가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태까지는 홉을 맥주에 홉을 넣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쭉 하나의 방법만 쓰셨어요. 뭐죠? 이 중에서 골라보세요. 자, 호핑 기법을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한 몇 가지 중에서 이거 하나만 해왔어요. 그죠, 그죠. 보일링 호핑만 쭉 하셨어요. 오늘도 하셨고요. 근데 레시피에 보면 만생 처음 보는 단어가 등장하죠. 드라이라는 호흡이 등장하죠.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호핑 테크닉 중에 저렇게 워트를 끓는 워트에다가 호흡을 넣고 함께 끓이는 기법, 이걸 보일링 호핑이라고 하고, 호핑의 가장 기본적인 호핑 방법이에요. 필수고요. 왜냐하면 끓여야만 쓴맛이 나오기 때문에. 드라이 호핑 이런 애들은 쓴맛 안 나와요. 예, 향만 입히는 거예요, 향만. 그래서 어떤 맥주든 보일링 호핑을 반드시 하게 돼 있고, 근데 다음 주에 저희가 추가로 할 건 드라이 호핑이에요. 뭐 마른 호핑, 뭐 웃기죠? 예, 건조된 홉을 그냥 넣을 거예요. 지금 드라이 호핑이라는 건 오늘 홉을 0분홉까지 넣으시고 나면 딱 다음 주에 쓸 양만큼 남아 있을 거예요. 그거를 조별로 비닐봉지 같은 데 넣으셔가지고, 조 이름 써가지고 오늘 저 냉장고에 넣어놓고 가시고요. 다음 주에 오시게 되면 오늘처럼 오늘 만든 맥주 통갈이를 해서 그 통에다가 안 끓인 생홉을 넣을 거예요. 그게 드라이홉이에요. 여기 보시면 발효 상태로 가능한 충분히 식은 맥즙 또는 1차 발효가 끝난 맥주에 홉을 직접 뿌려 투입하는 기법, 이 중에서 저희는 이거죠. 다음 주에 할 거니까 1차 발효가 끝난 맥주에다가 통갈이에서 효모랑 분리시켜주고 거기다가 직접 뿌려 투입하는 기법입니다. 가급적이면 1차 발효가 끝난 맥주에 호핑과 드라이 호핑하는 게 좋아요. 효모를 넣을 때 오늘 맥주를 저걸 다 칠링을 한 다음에 다 식힌 다음에 효모를 넣을 건데, 효모 넣을 때 홉을 넣어도 돼요. 그것도 드라이 호핑이에요. 안 끓인 홉. 근데 그건 가급적 권하지 않는 이유는 이산화탄소 반응 때문에 에어락이 막 달그락달그락 움직이잖아요. 안에 있는 기껏 좋은 향들이 1차 발효 때는 활발한 대류 현상 때문에 향이 밖으로 다 빠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넣으면 안 넣은 것보단 낫지만
넣은 거 대비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보통은 1차 발효가 끝나고 통가리를 해서, 1차 발효가 끝난다는 건 더 이상 알코올 발효가 진행이 되지 않거나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매우 미약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안에 있는 향들이 밖으로 막 빠지거나 하지 않아요. 그때 넣으면 재료의 향들을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재료들도 1차 발효가 끝난 발효조를 통가리해서 넣은 겁니다. 가장 맥주에 호베 향을 강력하게 입힐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주 강력하게, 아주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호베 향을 맥주에 부여할 수 있는 기법이 드라이호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만드는 IPA 같은 참치 그려져 있는 거 있죠? 이런 식의 호베 과일향이 찌르듯이 굉장히 많이 나야 되는 스타일은 드라이호핑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필수. 거의 다 합니다. 거의 다예요. 펠레토, 토끼똥 같은 거 오늘 우리가 자주 쓰는 거, 홀홉은 그냥 그대로 따가지고 말린 거 둘 다 쓸 수 있고요. 4, 5일이면 호베 향미 그 에센셜 오일이 모두 우러나서 맥주 안에 다 녹아 들어갑니다. 통상적으로 5일을 넘기면 안 좋은데 저희는 수업 스케줄상 어쩔 수 없이 일주일간 우려낼 수밖에 없죠. 원래는 제가 작업할 때는 한 3일이나 4일 만에 빼요. 네, 한 5일 이후부터는 향도 나오지만 안 나와도 되는 뭐 그렇게 좋지 않은 향들도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정말 빨리 빼는 데들은 3일이면 빼내고요. 호흡을 넣은 다음에 병입을 한다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근데 저희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뭐 막 되게 불쾌한 향이 나는 건 아니고요. 4, 5일 했을 때가 더 좋아요. 네. 댁에서 하실 경우에는 일주일까지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하면 안 좋아요. 네. 그리고 드라이호핑을 지금 조마다 어떤 조는 28g짜리 봉지를 기준으로 한 3봉지 하는 조도 있고 4봉지 하는 조도 있는데 맥주 스타일마다 좀 다르고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조가 드라이 그 더블 IPA 만드는 두 조. 이 조는 호비 진짜 무지막지하게 들어갈 거예요. 한 10봉지? 9봉지, 10봉지 들어갈 겁니다. 나머지 테크닉들 좀 볼게요. 보일링 호핑은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메쉬 호핑. 언제 넣는 걸까요? 당화할 때 홈넣는 거예요. 당화할 때. 아까는 65도씨로 유지만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에 보리밖에 없었죠. 거기에 홉까지 넣어서 당화를 하면 첫 번째 맥주 조약 다 먹어봤죠? 다 드셔보셨죠? 원래 달기만 한데 메쉬 호핑을 하게 되면 달고 쓴맛이 살짝 나요. 그러니까 호흡의 투입 시점을 다양하게 함으로 인해서 아로마를 좀 계층적으로 입혀나가는 방식 중에 하나고요. 쓴맛은 많이 우러나오지 않으면서 호흡의 플레이버는 맥주에 잘 남기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퍼스트 워터 호핑. 퍼스트 워터가 뭘까요? 첫 번째 맥즙. 첫 번째 맥즙 받은 게 퍼스트 워터예요. 그걸 그냥 저희는 받기만 했죠. 발효주에 받기만 했잖아요. 그게 아마 조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한 8리터 내외로 나오셨겠죠. 물 안 부은 거, 그냥 첫 번째 거 받으면 그 발효조에다가 홉 뿌리는 거예요. 바로 그럼 그 홉은 보일링조까지 가겠죠, 그죠? 홉을 특별히 걸러내지 않으니까 첫 번째 받은 워트에다가 바로 홉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자예요. 퍼스트 워터 호핑의 결과로 그 홉이 그대로 보일링조까지 이동해서 끓여지기 때문에 IBU, 쓴맛이 크게 늘어나요. 크게 늘어납니다. 다음은 월플로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홈브루잉 하시는 분들도 하시면 좋아요. 근데 상업 양조에서는 필수예요. 이거 안 하는 양조장은 없어요. 반드시 합니다. 월플 뭐냐면 월플 세탁기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도는 거예요. 왜 돌리냐면 돌리게 되면 자비조 안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원심력에 의해서 간단해요. 돌리는 방법은 지금 보일링 끓고 있죠. 0분 홈 넣고 불을 끄실 거죠. 그리고 칠러를 바로 넣는 게 아니라 나무 막대기로 계속 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용돌이가 치겠죠.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거냐면 보일링조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대류 현상이 생기겠죠. 막대기 꽂고 이렇게 막 젖죠. 찌꺼기가 가운데 보여요. 이렇게 둔덕이 생겨요. 호베 둔덕. 그러면 드레인은 보통 여기 있죠.
그러면 맥주를 좀 더 많이 받아낼 수 있겠죠. 저희 맨날 마지막에 홉 달려 들어가니까 이렇게 기울이다가 그만 하다 끊쳐. 그걸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원심력에 의해서 호펠레 찌꺼기들이 요 가운데 이렇게 조그만 산처럼 이렇게 모입니다. 상업양조에서는 그거 당연히 쓸 수밖에 없겠죠. 1ml라도 더 빼야 맥주가 많아질 거잖아요. 버리는 양을 줄여야 되니까. 이때 홉을 넣는 거예요. 월프로핀은 돌리고 넣든, 그러니까 불 끄고 돌리고 넣든, 불을 끄고 월프로핀 때 홉을 넣고 돌리던, 둘 중에 하나예요. 아, 목적은 어떤 목적일까요? 많이 얻어, 우리가 소실을 줄일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건 월풀의 목적이고, 월풀 호핑의 목적은 아로마 홉보다, 그러니까 아로마 홉을 위해서 넣는 거예요. 아로마를 위해서. 영분 홉을 넣고 불 끄지만, 어쨌든 열이 있잖아요. 근데 월풀은 돌아가는 동안 워트가 급속하게 식거든요. 85도씨 아래로 금방 내려갑니다. 그러면 열이 덜 가해지고, 열이 덜 가해지면 아로마의 손실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상업양조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영분이 딱 되면 상업양조니까 홉이 엄청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막 달고기 같은 거 넣거든요. 넣고 이렇게 탱크 안에 이렇게 교반기가 있어요. 막 돌리면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워트 빼내고요. 나중에 보면 이렇게 또 도톰하게 쌓여 있어요. 월프로핑 이때 단백질이라든지 홉 찌꺼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중앙에 모이게 되고요. 네. 월프로핑을 하게 되면 IBU가 아예 안 늘진 않고요. 조금 늘어요, 조금. 아로마가 강조되는 스타일은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홉백 방식. 요거는 저도 종종 쓰고요. 홈브루잉 할 때도 쓰고, 상업양조 할 때도 앞으로는 좀 써볼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미니, 뭐라 그래야 될까요? 미니 스탠렉스 보온병 같이 생겼죠? 요런 거에다가 열어서 요 안에, 이건 펠레톱은 못 써요. 홉백은 홀홈만 쓸 수 있습니다. 홉콘, 그 홉콘 모양 그대로 따가지고 건조시킨 거, 요거 좀 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네, 잎사귀 보이시죠? 요것만 쓸 수 있어요. 이 안에다 넣고요.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요 그림. 보면 이 그림 잘 보세요, 요 그림. 여기가 지금 뜨거운 이제 영분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60분 다 끓였어요. 불 껐죠? 그러면 칠러를 넣어야 되잖아요. 칠러를 안 넣고 여기서 나오는 거 하나가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보이세요? 뜨거운 워트가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 요거 보이시죠? 이게 이겁니다, 요거. 여기로 연결이 돼서 여기 담겨져 있는 홉을 통과해서 여기로 나오는 거고요. 여기로 나오는 걸 지금 여기다 받고 있죠. 여기다 칠러를 넣는 거예요. 뜨거운 워트가 생홉을 한번 통과하는 거예요. 이걸 홉백 테크닉이라고 하고요. 상업양조장에서 많이 쓰이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로마를 아주 잘 살려줄 수 있어요. 근데 뭐 이런 별도의 장치가 있어야 돼서 굳이 저처럼 이렇게 이런 걸로 먹고 살 분들 아니면 굳이 하지 마세요. 엄청 고생합니다. 근데 좀 열심히 하시면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보일링이 끝난 뜨거운 워트를 홉이 가득 차 있는 구조물에 통과시켜서 아로마를 얻는 기법이고요. 잡이조, 보일링조, 홉백 장치, 칠러, 발효조 순으로 맥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홀로비 더 좋고요. 이 홉을 통과하면서 홉이 필터 역할을 해서 찌꺼기가 좀 더 걸러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기법을 응용해서 되게 많은 기법들을 쓰고 있어요. 상업연구에서 실제로 활발하게 미국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입니다. 요 정도. 호핑 테크닉 6가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주요하게 많이 쓰실 건 1번이랑 6번입니다. 1번은 필수고요.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요. 메쉬 호핑 안 하셔도 되고요. 퍼스트 워터 호핑 안 하셔도 되고요. 월프 호핑 이건 하면 좋아요. 조금 귀찮아요. 그래서 전 잘 안 해요. 제가 맥주 만들 때는, 그러니까 홈브루잉 할 때는 잘 안 해요.
근데 하면 분명히 좋아요. 호백 안 하셔도 되고요. 6번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1번, 6번은 호비 강조된 맥주를 만들 땐 필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다음 이제 호배 종류와 특징 알아볼 텐데 되게 많아요. 호배 품종이 지금도 계속 개발되고 있고요. 이걸 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개념만 좀 잡고 갈게요. 이게 홉 아로마 차트예요. 보니까 머리 아프시죠? 저는 이거 보고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호배 향을 표현하는 그 분류를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스파이시, 에버그린 소나무고요. 그라시는 잔디 같은 풀 같은 향이고요. 허벌은 허브 같은 향이고요. 시트러스는 감귤류 향이고요. 프루티는 과일 향입니다. 어떤 과일은 과일의 통칭이에요. 플로라는 꽃향기 같은 거. 이렇게 크게 나눠서 이게 지금 안에 있는 게 호품종의 이름이에요.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시트라라는 호흡을 좀 많이 쓰실 텐데 조마다 시트라 어디 들어가 있는지 찾아볼까요? 네, 이 중에 어디 있죠? 시트라 없네요. 시트라가 아주 최신 호흡이어서 없나 보네요. 다른 거 볼게요. 센테니얼 여기 있죠. 센테니얼 들어가 있는 조는 요걸 보시면 돼요. 네. 얘는 보면 시트러스 쪽으로 굉장히 치우쳐 있죠. 센테니얼이란 호흡, 그죠? 얘는 되게 대놓고 자몽향 나는 호흡이에요. 센테니얼은 어떤 게 어떤 호흡이 어떤 향이 날지가 궁금하시면 요 중에서 좀 찾아보시면 돼요. 물론 꼭 그렇진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래요. 그 다음에 남방구 IPA 만드는 조가 아마 5조인가요? 맞죠? 5조 같은 경우는 넬슨 소빈 들어가 있을 겁니다. 프루티 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보이세요? 요거 프루티. 특히 어떤 프루티냐면 넬슨 소빈은 백포도 향이 나요. 소비뇽 블랑의 그 소빈이에요. 백포도의 향이 나는 호흡이에요. 그래서 얘는 프루티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찾아볼까요? 심코 쓰는 호흡 있죠? 심코 쓰는 중. 심코, 그죠? 에버그린 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얘는 툭 터지는 송진향이 나는 호흡이에요.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믹스하는 겁니다. 그리고 잉글리시 IPA 1조 같은 경우에는 퍼글이랑 켄트골딩이 주력 호흡일 텐데 여기 퍼글 여기 보이시죠? 얘는 그라시랑 허벌 특성이 좀 있는 호흡이에요. 풀향이 나고 허브 같은 향이 좀 나는 호흡이고요. 켄트골딩 어디 있죠? 네, 여기 있네요. 켄트골딩. 얘는 플로랑 꽃향기도 좀 갖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섞었기 때문에 상쾌한 풀향 같은 게 좀 날 겁니다. 맥주에. 또 이 정도면 들어가는 호흡들 거의 말씀드린 것 같아요. 호흡 아로마 분류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좀 볼게요. 호흡 아로마는 대략 한 6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는데 스파이시라는 계열이 있어요. 톡 쏘는 듯한 자극성 느낌이고요. 뭐 후추나 고춧가루 같이 그렇게 톡 쏘는 느낌이 아닙니다. 아리탐, 알싸함 이렇게 좀 표현해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걸 처음에 미국 가서 굉장히 신선한 IPA를 처음 딱 먹어보면 에릭의 좀 매운 느낌을 받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잘 찾아볼 수 없어요. 스파이시랑 파이니 레지니우스, 에버그린이라는 건 보통 같이 와요. 요 둘은. 송진, 매캐하죠. 등산하다가 나무를 잘못 짚어서 끈적한 송진이 묻어서 냄새를 맡아보면 톡 속에 매캐하죠. 보통 요 두 개가 같이 와요. 스파이시 파이니는 보통 같이 와요. 요런 계열 향들은 이 둘은 거의 보통 이제 콤보로 같이 온다는 점. 네. 그 다음에 플로라든 화사한 꽃잎이라든지 상쾌한 향수 같은 이런 향이 나는 계열의 호흡의 아로마를 이렇게 얘기하고요. 시트러시 가장 유명한 계열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직접적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향미를 갖고 있어요. 오렌지, 자몽, 감귤 이런 시트러스 계열 과일의 아로마. 미국 호흡을 대표하는 특징이고요. 시트러스 호흡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에 크래프트 맥주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에는 없던 플레이버였어요. 전에는 없던 아로마였어요. 전에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만들어 먹던 그 맥주에 들어간 호베는 이러한 시트러스 계열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 애들이 신대륙으로 이주를 해서 자기들만의 독창적인 맥주를 만들긴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자기 고향에서 아버님, 어머님들 쓰던 때처럼 그 독일 호흡이나 영국 호흡을 쓰면 차별화가 안 되니 호흡을 막 개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개발된 홉이 캐스케이드라는 홉이고요. 여기 위에 있어요. 캐스케이드 보이시죠? 이 홉도 시트러스 쪽에 기울어져 있죠. 얘가 미국의 크래프트 맥주를 이끈 최초의 시트러스 홉입니다. 오레곤 주립대학이랑 미국 농무부가 공동 연구해서 만든 홉이에요. 이 품종 중에 캐스케이드의 엄마 아빠가 다 있는데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두 홉을 교접해가지고 만든 홉이에요. 캐스케이드. 아, 프루티. 그 자몽도 과일이잖아요. 그러면 시트러스랑 프루티랑 왜 구별을 하느냐. 시트러스는 너무 독특하기 때문에 시트러스 그것만 분류를 하는 거고요. 프루티라고 하면 감귤류를 제외한 과일 냄새를 프루티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핵과류도 있을 수 있고요. 스톤프루츠. 가운데 큰 씨앗이 박혀있는 과일들. 복숭아, 자두, 살구 이런 애들 있죠. 그런 걸 핵과라고 하고요. 열대과일. 망고, 파인애플, 그다음에 백리향, 패션후르츠 경상도에서 백리향이라고 본다면서요. 네, 그거. 그다음에 각종 베리류의 향들이 나는 홉도 있습니다. 다양한 과일류를 망라하는 테이스팅 용어예요. 허벌은 뭐 너무 명확하죠. 허브고요. 로즈마리, 타임 같은 전통적인 허브 뉘앙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트 같이 상쾌한 허브 아로마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얼씨. 얼씨는 흙이란 뜻인데 대략 이런 겁니다. 흙, 초목, 또 공통점이 연상되시죠? 나무 껍질, 버섯, 흙 같은 거, 땅 가까이에서 자란 작물들, 뿌리 식물 이런 것들 있죠. 연근,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의 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목원이라든지 수풀이라든지 은은한 풀향, 건초라든지 집단 같은 향을 의미하기도 해요. 지금 홉 관련 기본 용어를 알려드릴 텐데 이걸 왜 아셔야 되냐면 이걸 아셔야 여러분들이 홉을 구매할 수 있어요. 네. 홉의 품종을 알기 전에 어떤 품종이든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혹시 제일 처음에 보일링 시작한 조가 몇 조죠? 4조예요? 몇 분에 보일링이 종료되나요? 아, 5분에 종료되죠. 8시 5분에 종료되는 거 맞죠? 맞아요? 여기 좀 봐주세요. 자, 알파에시드라는 거. 요거 제가 그 첫 시간에 우리 부분 공물할 때 깡통캔 따가지고 홉 끓일 때 한번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잘 안 나시죠? 그럴 줄 알고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알파에시드는 자 여기서 홉의 쓴맛과 관련된 지표를 먼저 말씀드리면 요 알파에시드가 홉의 쓴맛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요 퍼센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맥주를 쓰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60분을 끓이는데 두 개의 냄비에 60분을 똑같이 끓이는데 홉은 똑같이 10g씩 넣습니다. 여기에 10%의 값을 가지는 홉을 10g 넣었을 때랑 5%의 값을 가지는 알파산, 알파에시드가 절반인 걸 10g 넣었을 때랑 쓴맛이 정확히 두 배가 됩니다. 정확히 두 배가 돼요. 그러니까 같은 쓴맛을 내려면 얘는 5g만 넣어도 되겠죠. 그러면 쓴맛이 같아져요. 이해가세요? 퍼센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쓴맛을 내기에 용이하다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알파산의 수지 성분 중에 하나고요. 85도씨 이상에서만 쓴맛이 우러나와요. 그러니까 끓이지 않으면 쓴맛이 안 나옵니다. 알파산이 높은 홉을 오래 끓일수록 쓴맛의 맥주가 된다. 홉은 알파에시드가 높은 홉을 맥주는 알파에시드가 높은 홉을 넣어도 쓴맛이 늘어나고 오래 끓일수록 쓴맛이 점점 용출이 돼요. 네. 그래서 60분 홉은 그래서 쓴맛을 위해서 넣는 홉이에요. 60분 동안 안에서 오래 끓여지니까. 5분이나 15분에 넣는 홉은 쓴맛이 나오긴 하지만 끓여지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주용도가 쓴맛이 아니라 플레이버라든지 아로마를 위해서 넣는 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베타에시드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되긴 하지만 얘도 쓴맛과 관련이 있는데 얘는 끓여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우러나와요.
아, 요거는 그냥 모르셔도 돼요. 내가 지금 뭘 한 거죠? 어, 예. 자, 코휴물론. 코휴물론. 요거는 좀 보셔야 되는데, 홉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뭔가 이걸 아셔야 되잖아요. 코휴물론 보면 30에서 35%라고 되어 있죠. 설명 볼게요. 알파산을 구성하는, 자, 이거 너무 어려워요. 넘어가세요. 어쨌든, 코흐물론이라는 아이는 이 수치가 높을수록 거친 쓴맛을 부여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뭐냐면, 여기 30에서 35%죠. 똑같이 쓴맛인데, IBU가 똑같이 A라는 맥주가 있고, B라는 맥주가 있고요. 꽤 쌉쌀한 맥주여서, IBU 값은 한 60을 가진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근데 얘는 A라는 맥주는 코휴물론이 낮은 홉으로 60을 IBU 수치를 만들어냈고 B라는 맥주는 코휴물론 수치가 높은 홉... 아 잠깐만요. 제가 아까 높다고 얘기했나요? 자 다시 할게요. A라는 맥주는 코휴물론 수치가 높은 홉을 사용해서 60 IBU를 냈다고 치고 B라는 맥주는 똑같이 60은 60인데 코흐물론 수치가 낮은 홉을 써서 60을 만들어냈어요. 쓴맛의 강도는 비슷한데 이 둘이 어떻게 느낌이 나냐면 하나는 되게 거칠고 입에 좀 목구멍 뿌리에 끝까지 남아요. 보약 먹을 때 아시죠? 좀 이게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여기 목구멍에 계속 걸려가지고 계속 쓴 애들 있죠. 그런 쓴맛이 나요. 아주 거칠고 오래가고 네. 그렇게 비터가 나와요. 코흐물론 수치가 높은 홉을 쓰게 되면 똑같이 쓴맛 값을 가져도 좀 오래 남고 거칠고 하여튼 좀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런 쓴맛이 납니다. 그래서 깔끔해야 되는 맥주들은 IBU를 맞게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휴물론도 낮은 홉으로 골라야 돼요. 일반적으로 코휴물론 수치가 이제 25% 아래면 좀 낮다고 보고요. 얘네들은 좀 부드럽고 은은하게 완화된 쓴맛을 내주는 홉들이고요. 35%, 40% 이상이면 되게 거친 쓴맛을 내줘요. 목구멍에 좀 오래 남는. 네. 그거는 정보들을 다 보실 수 있는데 나와있습니다. 외계어가 막 있죠. 알파이시드는 되게 쉬운 개념이고요. 이건 8에서 11%라고 나와있죠. 홉 봉지에 적혀있을 거예요. 오늘 쓰는 알파이시드들이 적혀있어요. 얘가 지금 아마릴로라는 홉이네요. 더 센 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11에서 13이래요. 아까는 10에서 11인가 그랬는데 얘가 좀 더 쓴맛을 내기 용이한 홉이라는 거죠. 조금 넣어도 같은 동일한 쓴맛을 내고 동일한 양을 넣었다면 더 써지고 여기 코휴물론 보이시죠? 코휴물론 22에서 24%라고 돼 있죠. 25% 아래면 부드러운 쓴맛을 내줘요. 이 홉은 부드러운 쓴맛을 내기 좋은 홉입니다. 이름이 시트라라는 홉이네요. 이렇게 나와있어요. 제가 이거 캡처한 거예요. 이 교재에 있는 것도. 네. 후물렌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이거를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려워요. 굳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후물렌은 이 수치가 높을수록 꽃향기가 같이 상쾌한 향이 나요. 그리고 미르센이라는 애가 있는데 여기도 미르센이 있어요. 이 미르센이 감귤향을 내주는 주요 성분이에요. 그래서 미국계 시트러스 계열들은 이 미르센 비율이 되게 높고 후물렌 비율이 낮아요. 반대로 독일의 유명한 전통업들 또 노브롭이라고 부르는 되게 그 좋은 향을 내뿜는 독일의 그 제가 다섯 가지 5대 노브롭 말씀드렸는데 뭐 미텔프리, 뭐 테트낭, 그다음에 자츠, 하스브루커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반대로 미르센 비율이 되게 낮고요. 후물렌 수치가 높아요. 얘네들은 전통적인 꽃향기를 내는 홉들은 요 수치가 높습니다. 요걸 보시고 요것만 딱 놓고 보면 이 홉은 알파산은 좀 낮은 편이어서 쓴맛 내기는 별로 좋지 않고 코흐물론도
뭐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어서 그렇다고 되게 높지도 않고 그래서 적당한 거친 쓴맛이 나올 것 같고 보면 아, 이 홉은 감귤향 나는 홉이구나 알 수 있죠. 미르센이 높고 휴물렌이 낮으니까. 이 교재를 보고 이걸 물론 다 기억을 하실 수가 없어요. 기억을 하시면 제가 진짜 박수 쳐드릴게요. 이걸 외울 필요가 전혀 없고요. 저희가 무슨 옛날처럼 지식정보화 사회잖아요. 저희가 지금은 필요할 때 내가 찾아볼 수 있으면 돼요. 교재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잘 적어놨으니까 홉 사러 들어갈 때 교재를 펴놓고 사이트를 켜시면 됩니다. 품종별 홉 특성 이건 다 알 수가 없어요. 아주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국가별로 묶었습니다. 아마릴로. 이거 제가 읽어드리는 거에 불과해요. 안 읽어드리고 넘어가도 되겠죠? 한번 읽어보세요. 많이 쓰는 거. 제가 별표 표시하라는 거는 별표를 해주시고 아주 유명하고 아주 사랑받는 홉들이니까 꼭 한번 써보세요. 아말릴로. 다음 캐스케이드. 다음 센테니얼. 다음 시트라는 별표 두 개. 얘는 품귀 현상이 있어서 잘 못 구해요. 워낙 인기가 좋아서. 시트라는 어떤 향이 나냐면 시트러스 하기도 한데 스트롱한 트로피컬 톤이 나요. 멜론, 라임, 구스베리, 패션우루치 이런 것들. 리치. 리치 뭔 줄 아세요? 리치? 뷔페 가면은 까먹기 귀찮은 거 있죠. 네, 리치. 열대과일향 특화된 홉이에요. 그래서 시트라는 여기 조가 아마 블론디의 시트라 홉 드셨죠? 그때도 드라이오핑 하신 거예요. 아, 맞네 하셨네. 그죠? 그때 했던 게 드라이오핑이에요. 센 거 부었죠. 효모 뿌릴 때 같이 넣었죠. 그래서 걔네는 열대과일향이 많이 났습니다. 다음에 콜럼버스도 별표 하나 하시고요. 얘네는 꼭 써보세요. 콜럼버스는 되게 소나무 향이 좀 많이 나는 홉이에요. 호리조는 별표 치시고 여기다가 쓴맛용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면 돼요. 쓴맛용. 얘는 플레이버는 아로마 때문에 쓰는 홉이 아니고요. 코휴물론이 여기 보면 되게 낮죠. 20% 아래죠. 되게 부드러운 쓴맛을 내줘요. 그래서 오늘 쓴맛을 내는 홉들 레시피 보시면 다 호리존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60분 홉 보시면 다 호리존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모자이크 별표 두 개. 얘도 아주 강력한 트로피칼 프루트 향이 나는 홉이에요. 얘도 아주 인기 있는 홉입니다. 심코도 별표 하시고요. 얘도 열대과일 향이 나고 소나무 향도 좀 강해요. 소라치 에이스는 일본의 소라치 현에서 개발이 된 맥주예요. 아, 개발된 홉입니다. 레몬 향이 나는 게 특징이에요. 네, 나머지는 넘어가셔도 되고요. 팔로타워 블랑이라는 홉은 요새 우리나라에 좀 들어왔는데 이거는 독일에서 만든 홉이지만 미국 홉의 영향을 받아서 과일향, 시트러스한 과일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신품종으로 개발한 겁니다. 미텔프리는 아마 멕시칸 세르베자조에서 드라이오핑 하셨을 거예요. 미텔프리. 멕시칸 세르베자조가 어디죠? 맞죠? 그때 두 번째 만들 때 홈 넣었죠? 그게 드라이오핑 하셨던 거예요. 미텔프리로 드라이오핑 하신 거고요. 얘는 스파이시하고 플로럴한 홉이에요. 되게 향이 그냥 은은하고 산뜻하고 좋아요. 미텔프리가 제일 유명합니다. 가장 많이 쓰여요. 독일계 홉 중에서 필스너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써요. 오비 맥주, 오비에서 필스너 나오죠? 그런 맥주에 들어가 있는 홉들이에요. 그리고 클라우드. 클라우드에 보면, 앞에 보면 독일 남부 바바리안의 정통 홉으로 만들어 어쩌고저쩌고 있어요. 그 홉이 이런 홉들이에요. 경쾌한 꽃향기가 나고 약간 허브 같은 향이 나고 이런 홉들. 만다리나 바바리아라는 홉도 만약에 구할 수 있으시면 구해서 써보세요. 얘는 아주 독특한 탠저린 시트러스 향이 나는 홉이. 펄도 아주 좋은 아로마, 비터 둘 다 쓸 수 있는 홉이고요. 스팔트도 좋은 홉이고요. 테트랑은 정말 좋은 홉이에요. 이건 아주 아주 고급스러운 허브 향이랑 꽃향기가 나요. 노블홉 중에 하나예요. 노블. 귀족이란 뜻이죠. 노블홉 다섯 개 중에 하나입니다. 테트랑.
자츠는 필스너 우르켈이라는 맥주의 주력 홉이에요. 체코식 필스너에 반드시 들어가는 체코 품종의 홉입니다. 독특한 약초 향이 나고요. 허브 향이 나고요. 은근한 꽃 향이 나는 홉입니다. 다음 잉글리시 IPA조는 특별히 잘 보시면 좋겠어요. 영국 홉입니다. 이 홉은 에드미럴이라는 홉은 비터링 용인데요. 좀 거친 쓴맛을 내요. 코이물론 함량이 35% 넘어가죠. 거친 쓴맛을 내는 홉입니다. 브람링 크로스라는 홉이 되게 독특한 홉인데 이 홉은 블랙커런트라든지 푸른이라든지 이런 검은색 말린 과일 냄새를 내요. 켄트골딩 별표하시고요. 퍼글도 별표하시고요. 요 둘이 사실상 영국 홉을 대표하는 홉이에요. 요 둘. 그래서 잉글리시 IPA조는 퍼글이랑 켄트골딩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레시피를 보시면. 사실상 영국 맥주 만들 때 요 두 가지만 쓰셔도 돼요. 나머지 다 잊으셔도 됩니다. 영국식 페일에일, 영국식 IPA, 영국식 브라운에일, 그 다음에 스타우트 포터 만들 때 켄트골딩이나 퍼글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나머지는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프랑스 못 구하실 거예요. 넘어갈게요.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 프랑스는 홉산으로 유명한 곳이 아닙니다. 인기 없어요, 이 홉들. 호주가 요새 되게 인기가 많아요. 호주, 뉴질랜드가 그 남방구 IPA가 지금 호주랑 뉴질랜드 홉이 들어가 있어요.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홉은 뭐니뭐니 해도 갤럭시. 삼성이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네, 저희 동료 사장님 중에 한 명이 맥주를 만든 이름이 갤럭시 IPA라는 맥주가 있어요. 갤럭시 홉만을 써서 만든 IPA예요. 그리고 우연찮게도 그 펍이 강남 삼성전자 사옥 앞에 있습니다. 회식에 와서 그걸 엄청 먹고 가요. 엄청 먹고 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노렸지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는데 왜 한번 노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 크래프트 브루어리들이 갤럭시 가지고 또 뭐 했어요? 갤럭시 홉을 많이 넣어서 갤럭시 폭탄 같은 홉이다. 그래서 갤럭시 밤, 발음 주의해야 돼요. 갤럭시 밤, 네. 갤럭시 밤 IPA라는 맥주를 만들었는데 그때 우연찮게 갤럭시 노트 7이 폭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본의 아니게 역시 노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갤럭시 삼성 서초 사업 앞에서 갤럭시를 팔고 있으며 갤럭시 밤이란 맥주가 나오니까 갤럭시 노트 7이 터지기 시작했다.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갤럭시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호주를 대표하는 홉이고요. 아주 사랑받는 홉입니다. 정말 좋은 홉이에요. 이거 별표 두 개 하시면 돼요. 피치, 살구 같은 향, 복숭아 같은 향, 그 다음에 열대과일 향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홉입니다. 되게 맛있어요. 자, 뉴질랜드도 요새 새로운 홉 품종을 많이 길러내는 걸로 유명한데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투에카, 넬슨 소빈. 모투에카는 한번 설명 보시고요. 넬슨 소빈은 오늘 남방구 IPA조가 쓰시게 되고 아마 다음 주에 드라이오핑으로 넬슨 소빈만 두 봉지 넣게 돼 있죠. 56g 맞아요? 1g이 28g이에요? 갤럭시가 56g인가요? 다음 주 드라이오핑. 아니 드라이오핑 때 레시피 보세요. 본인 레시피 더 뒤에 갤럭시가 두 개죠. 넬슨 소빈은 소빈 그 소비뇽 블랑의 소빈에서 따온 말입니다. 화이트 와인 백포도 같은 향이 나는 홉이에요. 이거 아주 사랑받는 홉이고요. 옛날에 그 맥스에서 매년 스페셜 홉이라는 버전이 나와요. 작년에는 옥토버 페스트라 그래서 미텔프리 아까 말씀드린 독일의 아주 좋은 홉인데 미텔프리를 넣은 맥스 스페셜 홉 에디션이 나왔었고요. 그 작년에는 재작년 2015년도에는 센테니얼 미국식 시트러스 한 홉을 넣은 센테니얼 에디션이 나왔었고요. 한 2013년도인가? 그때 우리나라의 맥주 시장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크래프트 맥주를 아무도 모를 때 넬슨 소빈이라는 홉을 넣어서
스페셜 에디션이 나왔어요. 그 되게 맛있었다고 하는데 그 저는 그때는 맥주를 시작하기 전이어서 맥주를 되게 본격적으로 좋아하기 전이어서 되게 맛있었다는 전설로만 내려오는 그런 전설의 맥주. 이거 먹어본 사람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 되게 맛있었대. 넬슨 소비엔 아주 좋은 호비고요. 특히 구즈베리, 그레이프, 화이트 백포도 향이 나는 호비입니다. 자, 홉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은 홉 유니온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이게 미국의 캘리포니아 야키마밸리라는 곳이 있는데 아주 홉을 많이 기르는 유명한 산지 중에 하나예요. 미국의 북서쪽에 있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 홉은 어떤 향이 나는 홉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알파이시드가 몇인지, 코유물론이 몇인지, 미르센이 몇인지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어떤 것끼리 섞는 콤비네이션 유명한 게 있을 거잖아요. 잘 어울리는 것끼리 섞어야 되겠죠, 홉을 섞을 때. 물론 지금 여러분들의 레시피에는 제가 알아서 잘 어울리게 잘 섞어놨어요. 근데 어떤 것들이 대표적인 콤비네이션 예시인지 보시면 좋아요. 자, 시트러스 콤비네이션입니다. 감귤류의 향이 아주 부각되는 맥주를 만들고 싶으시면 이런 조합을 써보시면 좋아요. 캐스케이드 센테니얼. 이게 저희 그 페일에일 처음으로 그 캔 깡통 캔 따가지고 만들었던 거에 캐스케이드 센테니얼이 들어가 있어요. 캐스케이드 아마릴로도 좋은 조합이고요. 이 세 가지 같이 쓰셔도 좋은 조합입니다. 다음에 시트러스 일변도 말고 시트러스에다가 살짝 톡 쏘는 그 송진 같은 향을 좀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조합도 써보실 만해요. 이런 조합들 되게 검증된 콤비네이션들입니다. 얘네들은. 다음에 난 시트러스는 말고 열대과일 향 위주의 맥주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 조합이 좋아요. 시트라 갤럭시, 시트라 넬슨 소빈 모자익, 이런 식으로 되게 좋은 조합이고 실제로 유명한 맥주들이 이런 조합들을 많이 채택하고 있어요. 이건 스파이시 앤 얼시 콤비네이션, 주로 영국 맥주 만들 때 많이 써요. 퍼글이랑 켄트홀딩. 사실상 이 위에 것만 쓰시면 돼요. 밑에 건 굳이 안 쓰셔도 돼요. 영국 맥주 만들 때는 퍼글 아니면 켄트홀딩 둘 중에 하나만 쓰거나 둘 다 쓰거나 간단해요. 이건 주로 독일 계열 맥주 만들 때 상쾌하고 고급스러운 향이 나는 라거 맥주 만들고 싶을 때 테트랑 스팔트 조합도 유명하고요. 미텔프리 테트랑 조합, 하스브루커 트레디션 조합, 이거 되게 유명한 겁니다. 이거 트레디션을 어떤 조합 옛날에 드셨었는데 할러타우. 할러타우라면 어떤 조합에서 드셨을 거예요. 한 2주 전 정도. 네, 오늘 할 이론은 다 끝났고요. 지금 칠링 들어간 적 있으세요? 스팔트 맞네요. 테트랑, 자츠, 미텔프리, 스팔트, 하스브루커. 이 다섯 개 중에서도 아주 정진정명의 선골 중에 선골 두 개를 꼽으라 그러면 테트랑이랑 자츠가 꼽혀요. 얘네는 나머지는 약간 좀 서자. 껴주긴 껴주는데 알았어. 약간 그런 느낌이. 이 사이트 되게 제 사이트여서 그런 게 아니고요. 되게 좋은 정보들 많이 있어요. 여기 맥주 마시고 주로 제가 많이 쓰는데 여기 저의 현란한 아주 현란한 테이스팅 용어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이거 다 제가 쓴 거예요. 스컬피는 27페이지 미국식 IPA입니다. 27페이지 미국식 IPA 맥주예요. 스컬핀 같은 맥주를 오늘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컬핀 같은 맥주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번째 게 엠버가 더 타야죠. 네. 그리고 볶은 몰트 느낌이 더 나요. 이게 볶은 몰트 느낌이 더 나요. 써서 그래요. 첫 번째 맥주보다 써서 그래요. 그리고 구워진 몰트 느낌이 좀 더 날 거예요. 몰트를 볶은 몰트를 더 많이 써서. 아, 그리고 오늘 맥주는 3조는 회식이야. 아까부터 아까 순대까지 나오던데 여기 3조 회식이야. 회식. 오늘 맥주 초기 비중을 재셔야 되는데 오늘은 맥주 도수들이 더 높기 때문에 낮은 비중계로 안 재져요. 그래서 저쪽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한 번도 쓰지 않은 1.060부터 시작하는 비중계가 있어요. 그걸로 재실 거고요. 제가 저번 주에 어떤 조가 비중을 잘못 재가지고 강사 수정이라고 제가 정하놨거든요. 다음 주에 안 하면 안 되겠다. 오늘 내 거 약간 죽겠나 봐. 우리가 시험이 제일 많이 백상이 돼서